네, 오늘 저희 투기자본관리센터는 김현장의 공수처를 만든 김진우, 그리고 대한변협의 대장 이찬희, 그리고 청와대에서 김진욱과 공수처장 차장 여은국을 승인한, 그리고 검사들을 임명한 청와대 신현수, 이명신, 김현장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저희들이 오늘 고발하고, 이 김현장이 대한민국의 모든 채용비리의 원천입니다. 관료들을 뇌물로 매수했다가 나중에 또 높은 자리에 또 버리고, 높은 자리에서 또다시 더 큰 범죄를 자행하는, 이러한 순환적인 범죄를 자행하는 집단이 김현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정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공수처, 공채가 범죄 고위 관료들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들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수처를 고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초기 창립 공동대표였고 지금 고문인 허영구 대표님 같이 왔습니다. 저는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입니다. 오늘 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저희들이 구호한번을 외치겠습니다. 남구진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한민국의 국기를 물러난 공수처, 이 김현장이 공수처를 만든 김진욱 공수처장, 그리고 여운국 차장, 그리고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을 즉각 체포 구속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남구진 본부장은 김진욱과 이찬희를 즉각 체포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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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하라!